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금강산댐으로 알려진 북한 임남댐이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관광수력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화천댐 수문 4개를 열고 초당 35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남댐 방류량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화의 댐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바로 아래 화천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에 가까운 174.7m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천군은 하류 유역 주민 안전을 위해 마을 방송을 하고 딴산 유원지 잠수교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